전반적으로 무난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봅니다. 무난하지 않은 위원회 같고요. 예. 지금 명단으로 보면은 김광수 당선인의 소통은 전 교장님들과 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다 없는 지적이 적절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네, 되게 이제 교장들이나 위원들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예. 이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얼굴마담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큰일 났고 이제.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서로 그 경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쟁할 일이 없죠. 저는 예우 차원에서 예. 네, 먼저 인사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서로의 눈과 입술을 계속 번갈아서 보시는데 네. 제가 잘 못 치겠습니다. 우리 뭐 신호를 줄까요? 예. 두 분 요즘 뭐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센터장님께서는 뭐 인수위 활동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고 예, 바쁩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 공 8시에 예. 아침 조회하고 예. 아침 조회 20시간 8시에 또 점검회 예. 하고 예, 예. 집에 보내주지 않고 또 일찍 해가지고 예.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 제일 바쁜 시기로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조례하면은 저 뭐죠 교장선생님 훈화 같은 거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없는데 예. 과거에 총학생회 회의 같은 느낌으로 지금 아 그래요? 총학생회 예. 그렇게 하네요. 변호사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준비 잘하고 뭐, 계십니까? 네, 예, 당내 뭐 여러 가지 조직 관련해서 준비하는 예.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깊이 못 물어보겠네요. 예. 좀 나중에 또 결과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어쨌거나 저희는 제가 아까 뭐 인수위 얘기부터 꺼낸 것은 두 인수위 관련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볼까 싶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교육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난 8일에 출범을 했죠. 인수위원장은 고창근 전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 이 단일화 하시면서 포기하셨던 드라마틱한 단일화 예. 예, 국장이 맡으셨고 위원장을 그 다음에 12명의 인수위원이 위촉됐는데 그 명단이 나오자마자 벌써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전교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온 바가 있었고요. 예. 자 일단 두 분께 그럼 그것부터 여쭤보죠.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좀 먼저 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변호사님. 예, 전교조에서 예. 뭐라고 평가가 나오는지 저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계 원로들, 예. 교육위원, 과거에 이제 교장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위원장이나 위원을 맡고 계시고 예. 민간 그러니까 교육계 외, 그러니까 저 제도권 교육계 외에서는 이제 두 분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주도 학원 연합회 회장하고 그리고 예. 교장 출신이 아니신 그 아라중학교 행정실장 출신의 예예. 한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이제 그런 정도가 이채로운데 어차피 인수위원회는 큰 이제 정책 그 위원장과 위원들은 방향을 잡는 분들이고 예. 그 분과별로 다시 또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런 분들은 더 젊고 더 이제 소통의 폭이 넓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분들로 채워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무난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봅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난하지 않은 위원회 같고요. 예. 뭐 당연히 위원장님이야 예. 고창근 교육국장이 하시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예.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할 것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다양한 분야가 좀 구성됐으면 기대했는데 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2014년도에 예. 이성문 교육감 인수위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저희처럼 까칠한 예, 시민단체도 포함됐었는데 네, 네. 이번 명단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명단을 보면 그러네요. 전직 교장 출신이 10분 계시고 예. 그렇네요.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가 좀 이채로운데 제주 학원연합회장이 교육복지 분야 쪽으로 해서 한 분이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전직 행정실장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구성을 놓고서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도 결국 이제 또 그 구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뭐 다 전직 교장 출신들이니까 너무 그 보수적인 색채로 다 채워진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무난한 인사였다는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복지 관련해서 예. 사실 이제 그 교육복지분과의 위원으로 예. 그 전교조에서 지적한
제주도 학원 연합회 회장 예. 님이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우리 그 김광수 교육감 당선자 교육감께서 예.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의원 그 인수위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공약 중에 보면은 돌봄 교실의 연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집에서 어떤 뭐 자율학습이나 이런 예, 예. 경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제도권 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학원에서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그 보완해 주는 부분이 아마 어찌 보면은 이제 교육복지의 예. 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킨 것 같은데 예. 사실은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사교육과 공교육으로 이제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사교육은 이제 반대하고 공교육이 우선이다라는 예. 거는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이 학부모들이 느끼는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거기 그러니까, 반박하고 싶으시죠 지금? 뭐 반박까지는 아니고 학원 연합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정치 공학으로 보면은 예. 학원 연합회 이제 거명되신 분 자체가 예. 인수위 아 인수위란다. 저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예. 고창근 후보님 쪽에 많이 계셨거든요. 아.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해서 예예. 배정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내용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관련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도 인수위나 교육청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주로 인수위에다가 건의를 하시는 주체거든요. 예,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소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거기서 이제 어떤 또 그 정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얘기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교조에서 저 퇴직 교장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예.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위원장 분과별 위원장에 대개 이제 교장들이나 위원들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예. 이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얼굴마담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 있고 이제 분과별 얼굴마담 아니 아닙니다.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예. 따로 둔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네. 그 세세한 소통은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어떤 체제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좀 더 아쉬운 거는 예. 이제 김광수 후보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예. 이성문 교육감에 대한 불통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명단으로 보면은 김광수 당선인의 소통은 전직 예. 교장님들과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다 없는 지적이 적절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파격적인 발탁을 하면 네. 그거 자체가 예. 어떤 그 선긋기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에 나서는 부분은 조금 선긋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누구를 발탁하고 예예.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 예.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예.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는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은 이제 무난하게 전직 교장 출신들로 하고 그분들이 또 일선 행정 학교 행정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좀 후배들도 있고 예예. 자기가 아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확산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넓게 연륜을 가지고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예, 예. 중간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제가 인수위를 꾸렸으면은 예. 뭐 관계는 없지만 네. 학부모 단체라든가 예. 심지어 교육의 주체인 또 학생 단체 대표 예, 예. 이렇게 좀 해서 예.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요? 물론 뭐 그렇긴 뭐 한데요. 사실은 학부모 단체도 예. 사실은 만일에 지금 학생의 어떤 부모라 그러면 그것도 예. 하나의 특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학원 연합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미 졸업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예. 약간 그 어떤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무난하다고 봅니다. 아, 두 분이 여기서 생각이 좀 많이 다르셨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 뭐 이것만 얘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교장 공무제 문제로 충돌이 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교장 공무제는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 있었는데 되고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거 중단하라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뭐 그 정부 바뀔 때 이거 대못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인수위원회에서 혹시 뭐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건가요? 점령군 같은 행태인 거죠. 왜냐하면 예. 이성문 교육감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예. 이제 도청 같은 경우 도청 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수위에서 어떤 저런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예. 뭐 공문으로 중단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정무적으로 예. 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인수위원회 예. 측에 계신 분들께서는 예. 교장 공모제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걸 마지막에 또 하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불만들이 있으신 7월 1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취임 이후에. 제가 볼 때 교장 공모제를 뭐 폐지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인선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교장 인선 과정이 끝나버리는 거는 아무래도 예.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종 인선하는 과정에서는 예. 현, 그 새로 이제 교육감에 가시는 그 교육감과 또 교육 그 행정에서 예. 인선 과정에 관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돈에 학교가 100개가 넘는데 초등학교 네 곳 세 곳하고 중학교 한 곳 네 곳밖에 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뭐. 예. 네. 거기에 이제 시각 차이가 있는 네. 것이 그 인수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공모제라는 것 자체가 아, 특히나 이제 이성문 교육감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들께서는 전교조 출신들을 임명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장 공모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내부에서 교원이 이제 아직 이제 교장이라는 게 그동안의 전통적인 시스템에 의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했던 이제 인사 고과 점수를 받아요. 내부 승진이죠. 네, 이제 예. 그거를 채워줘야만 교장의 자격 심사 후보에 올라가서 임명이 예. 되는 건데 이제 공모제를 하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 인사 고과 점수가 낮은 분도 응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게 내부 승진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전혀 교육 외부에 있는 분들이 또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 어떤 그 비즈니스란 말이 좀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응모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 뭐 후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 인선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봅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전교조 출신 또는 예. 비전교조 출신하고 해서 교장이 되고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교육 혁신을 위해서 예.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뭐 공모제도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공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응모를 해서 그에 대한 예. 심사평가가 있는 것인데 심사평가를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감이 최종적인 평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은 저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 일하시는 분들만 지금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양쪽 눈치 보느라고. 네, 낑겨 있는 거죠. 예. 예, 예. 어느 라인 탈지 고민하고 지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광수 당선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럼 교육 정책에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연합고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이비 교육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지금 국제학교 여태까지 더 짓지 못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외고 이런 데들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아마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 큰 쟁점 말고 나머지 김광수 후보님의 공약 자체는 예. 뭐 실제로는 뭐 신제주 지역의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가 예, 예. 또 첨단 과기단지 내 학교 신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굳이 막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예고 신설도 있었죠. 예. 예체능. 예. 그래서 뭐 쟁점인 부분 아까 예. 국제학교 확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쉬운 거는 당선되고 나서서 바로 JDC를 가셨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조금 예.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예. 더 그러니까 신설될 것이다. 제가 뭐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을 샅샅이 다 본 건 아닌다마는 예. 뭐 연합고사 부활에 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건 이제 본인이 안 하신다고 예.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하시죠. 예. 그리고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예. 그런 정도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면 서서히 고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평가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건 계속 유지를 하되 예. 만일에 성과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 안 할 예. 이유는 또 없겠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히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 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계속 그냥 그 성과를 보기 전에 확대를 하지는 않겠다는 정도 얘기겠죠.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 밖에서 볼 때는 아이비 학교 사실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예.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이제 표선고를 갔다 와서 예. 그 교육 과정을 좀 꼼꼼하게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특히 읍면 지역 예. 이런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지금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도심 지역에도 예. 한번 좀 확대해서 뭐 그 정도 범위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좀 동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김광수 교육감도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픈 마인드인 것인가듯이 아, 그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랑 뭐 인터뷰 많이 하셨으니까 예. 아, 예. 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다만 이 제도가 제주도가 너무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 우리나라 현실적인 대학 입시에서는 이게 좀 어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급히 확대를 안 하겠다 아마 그 그렇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것 같죠? 바로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거는 예. 우리가 입시 과정을 바꾸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데 예, 예. 교육 과정 자체를 바꾸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막 그렇게 소위 개혁적으로 혁명적으로 예.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몇 개 학교를 몇 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성과가 좋고 이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공론 형성되면 그때 가서 확대해도 늦지 않다는 현에. 거죠. 예, 예. 저도 그 부분 적극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들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교육은 좋은데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 그건 모르죠. 예. 예, 예. 이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 좀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제일 이해관계가 큰 부분인데 학부모들도 예. 사실 검증과 어떤 결과를 보고 아 그럼 우리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선택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는 거니까. 입시에만 도움될 거면 국자교 더 주셔야죠. 예. 아니 자, 이 부분 소통 많이 하신다면서요.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당선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아마 그 소통을 통해서 그 학부모들과 뭐 학생들 그다음에 뭐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광수 예. 당선인께 저 잘 모르지만 예. 이렇게 소통 강조하셨으니까 예. 특히 교육계는 소위 교육 가족이라는 쓰시거든요. 예, 예, 저희처럼 예. 교육 가족이 아닌 사람도 만나셔가지고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 그 결국은 교육감이 그 아이비 교육 과정을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님들하고 예, 그리고 예. 선생님들하고 그 졸업생들하고 다양한 소통을 저는 할 걸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히 평가를 하시고 예. 이런 내용들이 좋은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평가해서 나중에 그걸 토대로 더 확대를 하자 예, 아니면 예. 이 정도에서 잠정적으로는 계속 또 좀 지켜보자 예. 아니면 폐지하다는 얘기가 그때 가서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급한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사실 그 저 의원 교육 의원 관련된 얘기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몰 됐으니까 예. 거기는 아, 일몰 될 거죠. 네. 아직은 뭐 남아 있으니까.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부에는 이제 도정과 관련 도정 인수위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비판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답변 잘하겠습니다. 예, 아, 예, 시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